대박. 에르만 했어요. 데미안. 데미안 해봐. 데미안. 데미안. 좋다.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야 대박이다. 웬일이야? 야 우리 야경 좀 입고 막 했는데 소리는 답이 안 나고. 그래. 아 되게 미안하다. 그게 데미안이라고 생각했는데. 되게 미안하다. 아니 진짜 우리 개그로. 오빠가 주인공이야? 데미안이 인물 이름인가? 데미안이 사람 이름이죠. 사람 이름. 데미안. 무슨 이름이죠? 한국 이름으로는 안 데미잖아요. 돈이야처럼. 아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부끄러운 거 처음이다. 내가 너 한국식으로는 안 돼. 아유 정말 부끄럽다.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10살 소년이 20살 청년이 되기까지의 고독하고 힘든 성장기를 그려 청춘들의 애독서로 뽑혔다고 하는데요. 특히 2016년 방탄소년단 피땀 눈물이 데미안을 모티브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미안 읽기 열풍이 불어 판매량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. 갑자기 소름 돋아. 이 밖에도 30대는 위대한 개츠비를, 40대는 데미안을, 50대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장 많이 사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 군도 안 읽었네. 그리스인 조르바.